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으로 가는 기찻길에서 보행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보행자의 선로 접근을 막아야 할 안전보호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. 고우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광주시 월곡동의 한 철로입니다. 지난달 12일 이곳에서 50대 여성이 송정역에서 광주역으로 가는 셔틀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 철로를 따라 걷다가 당한 사고입니다. 지난 6월에는 소촌동에서 40대 남성이 철길을 따라 걷다가 9월에는 술에 취해 동림동의 한 철로에 누워있던 2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 젊은 애들 다 넘어가 버려 그냥. 이제 짜그러졌잖아요. 그게 다 넘어지는 자국이에요 지금.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시내 구간에는 하루에 70여 대의 열차가 왕복하지만 철로 접근을 막는 안전보호 시설은 허술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통행을 막는 펜스가 없어 보행자들이 쉽게 선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보호시설이 없는 구간은 1km에 달합니다. 정차 구간이 아니다 보니 열차 통행 시 별도의 경고음도 없습니다. 사망사고가 잇따른 뒤에야 코레일은 펜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횡단을 못하겠지라고 한쪽을 막았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아예 양쪽을 지금 다 막으려고 설계 중에 있어요. 한때 사람과 지역을 잇는 철길이 역할 축소와 함께 안전관리 소홀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